예, 안녕하세요. 아홉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계속해서 그 배열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하는데, 크게 달팽이 모양, 그리고 마름몬 모양, 그 다음에 리얼자 모양으로 된 그런 배열 채우는 것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우선 이제 달팽이 모양입니다. 자, 2차원 배열의 A에 1부터 25까지 번호를 다음 그런 것 같은 모습으로 저장해주는 알고리즘을 제시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어떻게 들어가 있나요? 이 모양을 한번 보니까 지금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그죠? 1, 2, 3, 4, 5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그래서 이 모양이 이렇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이제 달팽이다 이제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럼 역시 이제 여기에서도 어떤 규칙을 그죠? 이끌어내야 되죠. 자, 어떻게 되나요? 처음 할 때는 다섯 개가 그죠? 적히게 되고, 그 다음에는 4개죠. 그 다음은요, 3개, 그 다음은요, 2개, 그 다음은요, 1개가 되죠. 그런 규칙이 하나 있고요. 또 어떤 규칙이 있습니까? 처음에는 뭡니까? 행은 그대로 있고, 열이 증가하죠. 그 다음은요, 어떻게 되나요? 행이 증가합니까? 그 다음은 어떻게 되나요? 열이 감소가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행이 감소가 되고요. 그 다음은 또 다시 증가, 감소. 이런 또 규칙이 있네. 그죠? 자, 그래서 어떤 규칙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아까 했던 이 순서를 1, 2, 3, 4, 5, 6, 7, 8, 9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이런 규칙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좀 복잡하죠? 그래서 한번 보니까 처음에는 열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죠? 열이 증가하고 있으며 다섯 개의 배정을 했어요. 그 다음은요, 행이 증가하고 있으며 네 개를 배정해 주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처음에는 열이 증가하면서 뭐예요? 다섯 개를 줬다는 거예요. 그 다음은요. 그렇죠. 행이 증가하면서 네 개를 준 거예요. 자,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열이 감소하면서 네 개가 들어갔죠. 그 다음에 행이 뭐예요? 감소하면서 이제 뭐예요? 세 개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 열이 이제 증가하면서, 그죠? 세 개가 들어갔고. 그 다음에 행이 증가하면서 두 개가 들어갔고, 그다음 열이 감소, 그다음 행도 감소하면서 두 개, 한 개가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열이 증가하면서 한 개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 달팽이 모양으로 된 것을 이렇게, 그죠? 그대로 표시한 거죠. 그러면 어떤 경우는 증가하고 감소하고 증가하고 감소하고 하니까 어떤 변수? 스위치 변수가 필요하겠네, 그죠? 스위치 변수를 써서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개, 네 개, 세 개, 두 개, 한 개. 이거는 이제 어떤 변수를 하나 설정해 두고 카운트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크게 행이나 열이 증가하는 단계와 그죠? 증가하는 단계와, 그죠? 감소하는 단계, 그죠? 그래서 증가하는 단계와 감소하는 단계로 이렇게 구분해 볼수 있다. 그래서 S라고 하는 어떤 변수를 둬서 그게 1이면 증가하도록 하고, 마이너스 1이면은 감소하도록 하자. 자, 그리고 S가 주기적으로 1에서 마이너스 1로, 그 다음, 마이너스 1에서 1로 전환되도록
톡을 되도록, 그죠? 어떤 스위치 변수를 활용을 하자. 자, 한이 정도, 그죠? 봐갈 수가 있죠.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이제 순서도를 보고, 이제 문제를 이제 푸시는 것이죠. 만약에 순서도 없이 아까 같은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조금 힘들 수도 있겠죠. 근데 순서도가 이렇게 나와 있고, 거기에 이제 블랭크를 채우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봅시다. 우선 변수 A는 배열입니다. 그 다음에 N은 값이네, 그죠? 값. 그죠? 그럼 1, 2, 3, 4, 5, 6, 7, 8. 그 값들이죠. 그럼 그 값들을 N이라고 했으니까 N 값을, 그죠? A라고 하는 배열에다가 넣네, 그죠? 넣고요. 그 다음 IJ가 행렬이랍니다. IJ. 지금까지 뭘로 했습니까? 로우 칼럼으로 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IJ로 이렇게 바꿨네, 그죠? 그 다음에 S가 증감용 변수랍니다. 증감용 변수. 그 다음에 K가 수행 횟수고요. 그 다음에 P가 반복하는 거랍니다. 자, 그러면 이 순서들 한번 잘 봐보세요. 순서들 잘 보면 좀 특이한 게 있어요. 이게 있죠. S는 S 곱하기 마이너스 1. 그죠?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이건. 이건 이 말하고 똑같죠? S는, 그죠? S는 마이너스 S. 그죠? 그럼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게 스위치 변수죠. 스위치 변수. 토글 변수, 그죠? 토글 변수. 그럼 토글 변수를 쓴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그죠? 증가, 그죠? 감소, 감소. 증가, 증가, 감소, 감소. 증가, 증가, 감소, 감소, 증가. 이걸 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한 것이죠. 스위치 변수.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블랭크 이렇게 올수 있겠죠. 그러면 앞부분에서 아, 스위치 변수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여기에 그죠? 블랭크에 값을 채울 수 있겠죠. 자, 그럼 봅시다. 우선 변수가 A이고요. 초기 값이 N은 0이고 S는 1. 그다음 I는 1, J는 0, K는 5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다음 반복을 하고 있네요. 반복을. 자, P가 1부터 K까지 1씩 증가하면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N은 N 플러스 1이고요. J는 J 플러스 S입니다. S가 기본적으로 얼마예요? 1이죠. 그죠? S가 1이에요. 자, 그러면 J는 뭐가 됩니까? J는 이제 1이 되겠네. 그죠? 그래서 AIJ에다가 N을 넣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몇번 반복해요? K가 5니까 몇번 반복한다? 그렇죠. 5번 반복하겠죠. 그러면 요 과정을 거치게 되면 이첫 번째, 1, 2, 3, 4, 5, 이게 채워지는 거예요. 자, 이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볼게요. 처음은 5개가 채워지죠. 그죠? 근데 그 밑에는 몇 개가 채워져요? 4개죠. 그래서 K를 하나씩 줄였어요. 이렇게. 줄인단 말이에요. 줄여서 K가 0보다 크냐? 당연히 크죠. 그럼 1로 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P는 뭐예요? 1부터 K가 4죠. 그러니까 1에서 4까지 1씩 증가하면서 얘를 해요. 자, 보자고요. 어떻게 되나? 해놨어요? 이제는 J가 바뀌는 게 아니고 I가 바뀌네. 그죠? I가. 그래서 I에다가 I 플러스 S. 그렇죠. 그래서 이 I 값이 바뀌게 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이 값을 넣는 거예요. 그죠? 그죠? 그러면 지금 한 것이 뭡니까? 이 줄을 한 거예요. 그죠? 그럼 남은 것은 뭐예요? 남은 것은 이렇게 가야 되죠. 자,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S는 S 곱하기 마이너스 1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럼 가봅시다. 자, 이렇게 해서 다시 이제 이쪽으로 갑니다. 이쪽으로. 가보니까 P는 1에서 이제 아직 K가 4죠. 1에서 4까지 1씩 증가하면서, 자, J 플러스 S인데, S가 지금 마이너스 1이죠. 그죠? 그럼 J 값이 한 개씩 감소가 되겠네. 그죠? 뭐가? 그죠? 열이. 여기서 갈 때, 열이 감소가 돼야 되죠. 맞습니까? 감소가 되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1을 붙여서 감소를 시킨 거예요. 그 다음에 K를 또 하나 줄이고요. 자, 이쪽으로도 가죠?
그럼 1부터 뭐예요? 3. 3이죠, 3. 3에서 이제 요 위에 부분을 이렇게 처리하는 거죠. 그 다음에요. 또 다시 마이너스 1로 가서, 그쵸? 또 이렇게 가서, 어떻게 해요? 또 처리하고. 그러면 그 부분은 요 부분을 이제 처리하겠죠. 즉, 무슨 말입니까? 이 스위치 변수를 써서, 그죠? 써서 증가하고, 그죠? 그 다음 뭐예요? 감소, 그죠? 그다음 증가, 감소,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뭐예요? 한 번은 이거 하고, 한 번은 이거 하고, 그죠? 그 다음 또 뭐예요? 한번 이거,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죠. 맞습니까? 자,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하다가 K가 0보다 크지 않으면은 바로 끝나면 되죠. 바로 끝나면 되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볼까요? 앞에 거. 총 이것은 9번 실행이 됩니다. 그죠? 9번. 9번 실행이 되는데 증가, 감소. 증가, 감소. 증가. 이런 것이 있죠. 그 다음 얘가 5. 처음에는 5, 4, 3, 2, 1. 이렇게 변하죠. 그래서 증가, 감소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뭘 썼어요? 톡을, 스위치 변수를 썼죠. 스위치 변수를 써서 그 값이 1이면 뭐예요? 1이면은 어디 있어요? 1이면은 증가하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1이면은 이제 감소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1이면은 이쪽, 마이너스 1이면은 이쪽.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 순서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조금 어렵습니까? 자, 여기서 조금 한번 확대를 해봅시다. 확대를 해서, 자,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 부분. 그죠? 이 부분. 자, 이 부분이 중요하죠? 그죠? 이 부분. 여러분들 이거 잘 알아두세요. 물론 여기서는 S는 S 곱하기 마이너스 이렇게 했는데,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죠? 마이너스 S 이렇게 해도 상관없죠? 그죠? 하여튼 이게 이제 토글 변수가 되고요. 그죠? 자, 됐고요. 자, 이 부분이 많은 거예요, 이 부분이. 이 부분이 이제 앞쪽 처리하죠. 처리하고 난 다음에, 그죠? 이제 K 값을 하나 줄이면서 어디로 가요? 이제 이쪽으로 가죠. 이쪽으로 가서 또한번 처리를 하고. 자, 그렇게 이루어지는 순서도가 되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자, 이제 마르모 모양으로 배열 채우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 마르모 모양이죠, 이렇게,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규칙을 이제 이끌어내야 되죠. 자,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크게 일단 채워지는 값은 1에서부터 25까지인데, 뭐예요? 2씩 증가하면서 채워지네, 그죠? 채워지는 값이. 1, 2, 3이 아니고, 그죠? 그럼 채워지는 값을 2만큼씩 증가를 시키면 되겠고요. 그죠? 그 다음에 처음에는 여기에 가운데에 들어가네, 가운데. 가운데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이쪽으로 한 칸씩 늘어났네, 그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했어요? 한 칸씩 또 늘어났고요. 그 다음 어떻게 되나요? 그 다음에는 이제 감소가 되었네, 그죠? 감소가 되고, 그 다음에 또 감소가 되고요. 자, 요런 형태네, 그죠? 자, 봅시다. 자, 여기에 해당하는 행과 열을 그대로 적었습니다. 그죠? 그대로 적고, 이걸 가지고 이제 요렇게 표현한 것이죠. 자, 이렇게 봤을 때 채워주는 순서가 행우순으로 지금 채워지고 있으니까, 자, 일행일 때, 즉, 행이 R이 1일 때죠. 1일 때 C는 3입니다. 그죠? C는 3이고 R이 2일 때, 2행일 때 뭐예요? C는 2부터 4까지 변하죠. 그 다음 3일 때 1부터 5까지 변하고요. 맞습니까? 예, 1부터 5까지요. 그 다음 4일 때는 뭐예요? 2에서 4까지 변하고요. 자, 5일 때는 3까지 변하고요.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어떤 규칙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자, 크게 이제 이렇게 나누면 되죠. 이렇게. 요 부분하고요. 요 부분을 이렇게 나누면 돼요. 요 부분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뭐예요? 얘들이 이렇게 증가가 되죠? 증가가 되어서 배치가 되고, 이 부분은 뭐예요? 감소가 되면서 배치가 되죠.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3에서 2, 4 이렇게 증가되고, 1, 5 증가되고요. 그 다음 어떻게 돼요? 감소가 되죠, 감소. 자, 이런 현상이 있어요. 자, 그러면 순서들을 한번 봅시다. 자, 이제 순서도입니다. 그죠? 자, 그럼 배열을 이제 우선, 변수부터 보면 R 행이고 C가 열입니다. 그죠? 그 다음 V가 값이에요. 지금 두 개씩 증가하고 있으니까 V는 V 플러스 2 이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두 개로 증가해서 값을 채우기 위해서 한 것이고요. 자, 뭐이 정도로 여러분이 이제 충분히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앙값을 표시하기 위해서 M을 가지고 왔네요. M. 그 다음에 좌측 하한선 CL. 좌측 하한선을 CL로 했고, 열의 상한선을 CR로 했네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 이 말이네, 그죠? 이 부분을 CL로 하고, 이 부분을 CR로 하자, 이렇게 했네, 그죠? 그럼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여기에서요. 자, 여기에서, 그죠? 이 부분이 CL이고, 이게 CR이죠? 그러면 여기서 한개 증가시키고, 증가시키면 되죠? 그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또 증가시키고, 증가시키면 되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걸 썼어요? 변수를. CL, 그 다음에 CR, 이걸 쓴 거예요. 이걸 섞고, 밑에서는 뭐예요? 하나씩 줄여주면 되죠? 자, 보자고요, 그럼. 자, 맨 처음에 M이 3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가운데 지금 3이라는 이야기죠? 자, 우선 CL에 M을 넣었고, CR에 M을 넣었어요. 그러면 뭐예요? CL이 3이고, CR도 3이죠? 그죠? 자, 그렇게 해서 1부터 5까지 반복합니다. 자, C가 CL, CR이니까 지금 CL, CR이 지금 3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C가 3,3,3,1이에요. 그럼 몇 번요? 딱한번 돌죠. 딱한 번. 그죠? 3부터 3까지 1씩 증가하면서 도니까 한번 돕니다. 자, 그렇게 해서 A에 RC, 행과 열에다가 V를 넣었어요. 그죠? 그럼 뭐가 들어갑니까? 1이 들어가죠. 1. 어디에? 1행 3열에. 그죠? 자, 그 다음에 뭐합니까? R이 M보다 작으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죠? 그럼 지금 현재는 작죠? R은 1이고 M은 3이잖아요. 작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키포인트네. 그죠? 자, CL, 왼쪽 것을 하나 줄이고요. 그 다음 오른쪽 것을 뭐합니까? 하나 늘리죠. 자, 늘려서 다시 뭡니까? 다시 반복합니다. 그죠? 다시 반복해요. 그러면 이제 뭐가 됩니까? C는 CL에서 CR이에요. 그러면 이 CL과 CR은 한 개씩 늘어난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행과 열에다가 V를 채우는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 뭐가 돼요? 여기. 3. 두 개씩 늘어났으니까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돌겠죠? 4. 아, 4가 아니죠. 자, 1, 3. 그 다음 5입니까? 그 다음 7. 이게 돌죠? 그 다음 또 빠져나와요. 그 다음에 또 한 개씩 늘려주죠. 그죠? 그러면 여기가 채워지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 다음 또 가는 거죠. 가서 채우고, 이제 R하고 M을 비교를 하죠. 그죠? 그러면 이제 같지 않죠? 그럼 그때는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이제? 그죠? 한 개씩 늘리고, 한 개씩 줄이죠. 맞습니까? 뭐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 순서들을 보면, 그죠? 이 부분. CL, CR로 잡아서 한 개씩, 그죠? 늘려주고. 여기에서는 뭐야? 여기에서는. 이렇게 줄여주고. 그걸 한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순서도가 되는데, 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 정도 순서도를 보시고,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자, 이걸 조금 한번 확대를 해봅시다. 확대를 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보자고요. 우선 M을 3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가운데를 잡았습니다. 그죠? 가운데를 잡고, 이게 이제 반복을 하는데, CL에서 CR부터 일씩 증가하면서 반복을 해요. 반복을 하면서 행과 열에다 값을 이제 넣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 행이 3보다 작은지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죠? 물어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작으면은 이제, 증가를 해요. 증가. 그죠? 그래서 CL은 뭐예요? 그죠? CL은, 행이죠. 행 맞습니까? 그 다음에, CR 행이네, 그죠? 그래서 CR, 행은 늘리고, 그죠? 열은 이쪽으로 빼내야 되니까 줄이고, 그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뭡니까? 그죠? 열은 늘리고, 행은 줄이죠. 줄여서 이제 해결하는 겁니다. 자, 만약에, 시험 문제로 나온다 그러면은, 그죠? 이 정도 부분에 이렇게 블랭크가 올수 있겠는데, 이 중에 한 곳에서 이렇게 올수 있을 것 같고요. 그죠? 그 다음에 CL이나 CR 같은 걸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부분에 블랭크가 올수 있겠죠. 그죠? 자,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이런 규칙에서 이제 이끌어낸 것이죠. 자, 그럼 그 다음 보도록 합시다. 이제 리얼자 모양으로 된 배열 채우기인데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형태예요.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그러니까 리얼자 모양으로 지금 채워주고 있잖아요. 그죠? 자, 이런 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야기죠. 자,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 배열의 행과 열을 그대로 적었습니다. 그대로 적었어요. 자, 여기서는 증가하면서 채워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감소가 되면서 채워지고, 여기서는 증가되면서 채워지고, 감소되면서 채워지고, 증가되면서 지금 채워지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표시를 해보니까, 일행일 때, 열은 뭐예요? 1부터 5까지 증가하고요. 이행일 때는 이 부분이죠. 이행일 때는 C가 5에서 1까지 감소한다는 거죠. 그 다음 3행은요, 다시 증가하죠. 그 다음 4행은 다시 감소, 5행은 다시 증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봅시다. 자, 그러면서 이런 규칙에서, 이런 곳에서 어떤 규칙을 끄집어내면 이걸 끄집어낼 수 있는 거죠. 그죠? 토글 변수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1이면 오른쪽으로 진행을 하고, 그죠? 마이너스 1이면은 왼쪽으로 진행을 하면 되지 않느냐.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스위치 변수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보자고요. 순서대로 보자고요. 자, A는 역시 이제 배열 변수고요. R, C는 인덱스입니다. 행과 열이죠. 그 다음 V가 이제 자연수인데, 그죠? 1씩 증가하고 있으니까 V는 V 플러스 1입니다. 처음에 1로 잡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 D라고 하는 변수 가지고 왼쪽, 오른쪽을 판단해요. 그래서 D가 1이면은 오른쪽으로 가고요. D가 마이너스 1이면 왼쪽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여기 처음에 D를 1로 잡았죠. 그럼 어딘가에는 뭡니까? 톡을 스위치 시켜줘야 되죠. 그래서 밑에 보니까 D는 마이너스 D가 있어요. 자, 조금 확대해 보겠습니다. 자, 위에는 뭡니까? D를 1로 잡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오른쪽으로 진행을 해요. 이렇게 하다가 밑에 가서 뭐 하는 거예요? D는 마이너스 D죠. 그죠? 그래서 이제 왼쪽으로 진행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자, 그럼 이렇게 하는데, 그 다음 보니까, 자, C1은 좌측 한값이라 그러네요. 자, 1, C는 5입니다. 5. 그래서 행을 1부터 5까지 1씩 증가시키면서 반복합니다. 그렇죠? 자, 그 봤을 때, 열은, 그죠? 열은 C1에서 C5까지. 뭡니까? 1에서 5까지 D만큼. D가 지금 뭐예요? 1이죠? 1만큼씩 증가합니다. 그죠? 증가하면서 값을 채우죠. 값을. 그러니까 1부터 5까지 1씩 증가하면서 값을 채우니까 1, 2, 3, 4, 5가 들어갈 겁니다. 자, 그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쪽으로 채워야 되죠. 이쪽으로. 이쪽으로. 그런데 여기 잘 보세요. 자.
요 부분이 지금 뭐하고 있는 겁니까? 요 부분이 뭐하고 있는 겁니까? 이게 뭐죠? 그렇죠. 스와핑, 치환하고 있는 거죠. 치환. 그래서 값을 바꾼다는 거죠. 그래서 C1과 C2의 값을 바꿔요. 바꾸고 난 다음에 D를 뭐 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D로 토글로 바꿔줘요. 그러면 여기 와서 뭐가 됩니까? 이제 C2에서, 그죠? C1하고 C가 바뀐단 말이에요. 그럼 처음에는 1에서 5까지였는데, 이제 뭐가 됩니까? 5에서 1까지. D가 뭐죠?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러면 5에서 1까지 1씩 감소하면서, 지금 무슨 말이에요? 요렇게 하겠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값을 채우고, 그죠? 채우고 난 다음 또 뭐예요? 또 바꿔주는 또. 그럼 또 다시 또 1에서 5까지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D니까 이제 1이 되죠. 그럼 또뭐 하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채우겠다는 거예요. 참, 순서들 보니까 재밌네, 그죠? 그래서 처음에는 1부터 5까지였는데 5에서 1까지 1씩 감소해야 되니까 여기서 치환을 했고요. 그렇죠? 치환할 때두 개를 바로 할 수는 없죠. 중간에, 그죠? 어떤 임시로 보관하는 그런 변수가 필요하죠. 그래서 치환을 했고, 그다음 톡을 시키기 위해서, 그죠? D는 마이너스 D. 이런 표현을 썼고요. 자, 어떻습니까? 이런 곳이나 또는 이런 곳이나 이렇게 블랭크가 왔을 때 여러분들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자, 아주 그 재미난 그런 순서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배열의 그두 번째 시간을 우리 가졌는데요. 어떻습니까? 좀 많이 어렵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니까 좀 쉬운 것 같기도 하고 하죠. 하여튼 문제를 많이 접해 보면 이런 문제들이 뭐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는 않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시간 수고 많았습니다.